1편에서 아까 우리가 설명을 좀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2편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분께서 너무 어렵다 하셔서 2편은 일반적인 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또 다른 구독자분이 오신 분인데 본인이 직접 광택을 냈습니다. 뭘로 냈냐? 인터넷에서 파는 요 광택 패드 그리고 이 전동 드릴 얘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요렇게 전동 드릴을 꼽아서 쓸 수 있는 요걸로 이제 광택을 한번 내셨어요. 내셨는데 도장을 한번 보시죠. 도장을 보시면 조져놨습니다. 진짜 차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출고 때보다 더 지금 악하게 지금 차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얘로 일반적인 광택을 2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전동 드릴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 좀 많던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동 드릴. 자, 전동 드릴 이렇게 꼽아가지고 쓰는 거를 사시더라고요. 자, 사는데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요. 패드가 싱글 광택기 원리랑 자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딱 돌리는 건데 요렇게 한 방향으로 도는 광택기 같은 경우는 싱글이죠. 싱글 광택기는 100% 홀로그램생입니다. 이거 모르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분처럼 차 개판됩니다. 이거 돈 내고 하려면 수십만 원 또 드는데 왜 안 되냐면 광택이 돌아가는 심축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으로 계속 돌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쫙 퍼지는 것 같은 홀로그램이 생겨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걸로 전체 광택기를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했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이거, 이 중심 잡기도 힘든데. 자, 요렇게 밀면 일단 이런 스월 마크들은 제거가 돼요. 되기는 됩니다. 제거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차는 좀 심해서 지금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당황스럽네. 일단 이게 원래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 일단은 돼요. 원래 되니까 팔겠죠.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햇빛에 우리가 팍 노출이 됐을 때 직사광선을 딱 받았을 때 차가 그 제 영상 나머지 영상 많이 보시면 알아요. 홀로그램이라는 거 빛이 막 울룩둘룩 반사되는 거 그게 100%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 이 싱글 광택기가 전동 드라이버랑 돌아가는 원리 자체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한 방향으로만 돌아요. 헤드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만 돕니다. 얘는 힘이 없고 힘이 세고 그 차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차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돌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보시면 뭔가 빛이 울룩뚤룩하게 막 이렇게 보이죠? 보여요? 그게 지금 이 차에 있는 다 그거예요. 스크래치도 스크래치인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반사돼서 딱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막 울룩뚤룩한 게 보이죠? 회오리처럼.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이 싱글 강태기랑 저 전동 드라이버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딱 한 개가 있다면 뭐냐면 힘이 적어요. 힘이 적고 얘는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세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얘는 좀 덜 생기지만 지금 이 차가 전체적으로 뿌연 게 다 이 홀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플러스 저걸로 해서 인해서 지금 더 많은 스크래치가 생긴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영상 찍다 말았는데 이렇게 싱글 강태키로 광택을 내면 후공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거를 없애는 공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하면은 기스는 없어져요. 자, 기스를 일단 다 잡아볼게요. 요거를 지금 여기 한 번만 비춰줘. 아, 기스 하면 안 된다. 스크래치. 저번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일본말을 쓰냐고. 자, 요렇게 스크래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싹 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크래치 지금 다 제가 다 잡았어요. 없어 잡혔네. 스크래치 잡았는데 네? 이쪽이 잡혔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보시면 막 빛 반사되는 거 보이죠? 아직도 봅니다. 네. 스크래치가 없어지는데도 이 빛 반사되는 게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 스크래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광택을 하는 건데 공정이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스크래치를 잡아주고 그 뒤에 강을 올려줘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싱글 가지고 싱글이나 듀얼이나 뭐 하여튼 무슨 강택기로든 자 스크래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빛바랜 이 홀로그램을 없어줘야 돼요. 그래야 차가 반짝반짝 광이 나요. 자, 요거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얘가 필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빛이 이렇게 막 반사가 되는 게 없죠? 네.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제로 안 되냐? 편심이 다릅니다. 돌아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요 강택기를 보면 이걸 듀얼 강택기라고 하는데 얘는 요렇게 돌아가요. 요렇게. 요렇게도 돌기는 도는데 얘가 요렇게 또 한 번 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한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해지는 게 아니고 얘가 팔자식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열이 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트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있던 그 홀로그램을 없애줄 수 있는 기계가 얘입니다. 얘가 있어야 걔를 없애요. 아니면 못 없애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싱글로 충분히 없앨 수는 있어요. 스펀지 패드를 싱글에다 꽂고 저 전동 드라이브 예를 들게요. 속도를 엄청 낮추시고 정말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진짜 천천히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저 전용 드라이버로 이 차를 한 대를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1박 2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불가능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자, 일반적이게 아까 구독자분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인 광택 하고 싶다. 너무 전문적인 거 싫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광택. 자, 이 패드는 중벌 패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듀얼 광택기가 있어야 돼요. 일반 분들은 이 싱글 광택기가 아까 요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로 또 해야 돼. 근데 얘는 얘 한 개만 충분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지금 홀로그램 뭐 홀로그램도 있고 많죠? 자,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약재를 딱 짜시고 항상 RPM은 제일 저단으로 하시고 약이 튀어요.
튀기 때문에 콩콩콩 찍습니다. 이렇게 약재를 넓히 묻히고 펴 발라요. 자, 펴 바르시고 RPM을 조금씩 올립니다. 2단 2단으로 한 바퀴 딱 돌고, 이 약을 묻혔는데 이 약을 묻힌 범위를 벗어나지 마요. 벗어나지 마시고 이 안에서 2단 약이 아직 많죠? 3단 3단으로 움직이다가 또 아직 약이 많죠? 4단, 5단 이렇게 해서 약이 없어질 때까지 돌려줍니다. 그러면 점점 스크래치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보면 약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스톱해야 돼요. 자, 약을 좀 더 묻히시고 다시 똑같이 저단 약을 묻히시고 그다음 날쌤을 조금 더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여기 스트레치가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한번 봤다가 다시 갔다가, 봤다가 다시 갔다가, 봤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없어질 때까지. 자,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여기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장면 손 한번 딱 대보시겠어요? 그렇게 안 뜨겁죠? 뜨미지근한 정도.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이 안 하기 때문에 도장을 까먹을 일이 또 없어요. 요거를 진짜 한 1분 동안 안 갖다 대니 잘 안 까져요, 잘. 그래서 초보분들이 요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이 없어질 때까지 돌리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거기서 안 없어지는 거는 정말 깊은 딥 스크래치이기 때문에 범접하면 안 돼요. 넘어가세요. 버리시고 없어지는 것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차 엄청 깨끗해집니다. 지금 딱 보시면 홀로그램이 없잖아요. 홀로그램이 아까처럼 막 빛발했던 것들 딱 보셔도 없죠. 홀로그램이 없이 얘는 작업이 가능해요. 자, 일단 여기를 제가 다 지워볼게요. 이걸로 딱 다 지워보겠습니다. 약을 펴 바릅니다. 그리고 RPM을 서서히 올리시고 약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약이 여기까지 묻었으면 이렇게 가지 말고 요 안에서만 놀아요. 약이 안 마르도록 계속 왔다 갔다. 요 안에서 그러면 점점 약이 없어지면서 좀 면이 떠요. 보여요, 딥 스크래치가. 그럼 그때 되면 이 스크래치를 집중력으로 없애는 겁니다. 여기 보이면 한번 왔다가 갔다가 없어질 때까지 머물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잔잔한 수월 우리 세차에서 흔히 있는 건 다 없어져요. 여기 사장님이 아까 원하셨던 거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 스크래치가 일단 요쪽은 안 잡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여기가 안 한 곳, 여기는 듀얼 가지고 한 곳인데 지금 제가 한 거는 일반인이 충분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스크래치는 엄청 가벼운 거예요. 사포로 치면 한 3000방 정도 급 되기 때문에 패드랑 약재만 딱 맞추시면 그냥 갖다 대면 다 없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는데 얘도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 자세히 이 빛을 딱 비춰보면 엄청 얇은 데미지가 있어요. 왜 있냐면 큰 거는 딱 낑기고요. 와, 자세히 보는 거. 요거를 붙이고 보여드리겠다.
여기 다 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붙여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깨끗하다 하시는데 이 강택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요거는 1차만 된 거예요. 지금 스크래치만 그냥 단순히 지워진 거고 면이 안 떠올랐어요. 쨍한 면이 아직 안 떠올랐단 말이죠. 자, 여기서 반을 내가 또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반 분들이 하시려면 요 패드 하나 그리고 마무리로 말 그대로 광택 광을 낼 수 있는 패드 요렇게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일반 분.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RPM 딱 낮추시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양모 패드 얘가 난 스크래치를 얘가 없애주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얘가 더 반짝거리게 됩니다. 스크래치가 생기면 난반사가 일어나가지고 도장이 흐릿흐리 멍텅해 보여요. 근데 얘가 이 스크래치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해서 제가 반반을 비교해 드릴게요. 똑같이 얘도 RPM 묻혀서 약을 다 태워야 됩니다. 약을 RPM 조금 더 올려주고 약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절대 이렇게 들거나 뭐 세우거나 힘을 주거나 하시면 안 돼요. 강택기 무게로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이 약만 다 없앤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지금 약이 이렇게 있죠. 요거 없어질 때까지 미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 힘 주지 말고 자 이렇게 강택기 무게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일반 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점점 이제 면이 떠오르죠. 밝게. 보시면은 색감이 점점 짙어지는 게 늘 보일 거예요. 자, 요렇게 딱 보시면 누가 봐도 이쪽 면이 깨끗하죠. 자, 어떻습니까? 오, 쨍한 느낌이. 그렇죠. 야. 네. 검은색, 검은색. 네. 요렇게 마무리가 다 이루어져야 강택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 1차로 여기 나 있는 스크래치를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우리가 사포로 이렇게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이 스크래치를 없었는데 이 사포가 가름으로 인해서 이 사포기스가 생긴 거예요. 사포가 난 스크래치.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뿌옇게 보이는 거를 이 마무리용 패드가 없애주는 거예요. 지금 스크래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서 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강택을 내실 때는 초벌 패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뭐 패드 많이 물어보시던데 초벌 패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보다 더한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걔를 잡으려면 또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잡으려면 또 얘가 필요해요. 그러면 총 3단계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 게 어떻게 되냐. 자, 차 한 바퀴를 제일 센 애로 돌렸습니다. 또 두 바퀴를 또 얘를 또 돌려야 되고 세 바퀴를 얘를 돌려야 됩니다.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시간 소모가 엄청나요. 광택기를 잘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 5일 일주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공정으로 끝내야 돼요. 중벌 패드와 약제, 데미지는 지금처럼 엄청 심하지 않고 우리 그 눈으로 식별이 안 될 정도의 데미지가 있는 약제와 패드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폼패드 어디 가도 다 팝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로 딱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동 세차를 들어갔든 뭐 옷에 스쳐서 생겼든 이런 거는 다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이 차에 있는 게 일반적인 것들이 일반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상 이 패드 가지고 내가 아무리 돌려도 안 없어져.
그거는 버리세요. 못 지웁니다. 일반 분들이 뭐, 아, 내 능력 바뀌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고, 내가 지울 수 있는 거, 내가 방금 가르쳐 드렸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지울 수 있는 것만 지우시면 돼요. 그 이상 만약에 내 차는 더 깊은 스크래치가 많다 하시면 돈 주고 맡기세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 주고 맡기시고 차를 더 악화를 시키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자, 안 한 곳. 안 한 곳이 아니구나. 저 전동 드라이버 강택기 가지고 한 곳. 그리고 요거는 제가 1차로 중벌 패드와 중벌 약재로 작업한 곳. 그리고 여기는 마무리까지 다 한 곳. 아, 이렇게 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굴 안 나와요. 10만 원요. 요거 강택기, 듀얼 강택기, 요거 중고도 많이 나와요. 20만 원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사시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저거 쭉 하려면 어디 써야 돼요? 집에 써야 되잖아요. 전기를 써야 되니까. 요즘 셀프 세차장에 전기권도 다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에도 있고. 그리고 얘로 안 하고 전동 드라이버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기 전에 강택집 가면 30만 원 받을 거, 이렇게 되어서 오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50만 원씩 60만 원씩 더 돈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르쳐 준 거 이대로 맞다 하시면, 하실 분들은 듀얼 강택기 사세요. 듀얼 강택기 사셔서 자, 제일 첫 번째 약을 펴 바른다. 두 번째, RPM을 점점 올리면서 약이 없어질 때까지 돌린다. 세 번째, 약이 없어졌으면 면을 한번 보고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 또 있다, 또 돌려본다. 그 이상 안 지워지는 거는 넘어간다. 그리고 마무리, 이 패드로 난 기스를 다 없애준다. 요렇게만 하시면 일반 분들이 선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1차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해달라 해서 아주 쉽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 요렇게 아주 쉽게 강택 낼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예. 만원 뵀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광택 교육,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